역사를 찾아서 제354편 나연의 반란 진정에 나선 충렬왕 극본 이상락 연출 임종성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충렬왕의 정치 행태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들을 짚어봤는데요. 고려사의 기록에 나타난 대로라면 이 충렬왕은 군주로서 갖춰야 할 도를 제대로 갖추고 이행하는 현군은 못됐던 것처럼 보입니다. 가렴주구를 일삼는 부패한 관리에 둘러싸여서 정사를 망치기 일쑤였고 민폐를 아랑곳 않고 사냥행차에 집착하는가 하면 유희와 연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에 대해서 경북대 장동익 교수는 조선 초기에 고려사를 편찬했던 관리들의 의도가 강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조선왕조 초기에 고려사가 편찬될 때 승리하게 훈도되어 있는 편찬관들이 몽고 제국의 지배를 받은 이전에는 비교적 국가가 잘 운영되고 있었지만은 그 이후는 국정이 크게 문란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새로이 천명 하늘의 명령을 받은 유덕한 사람 곧 이성계입니다. 이성계가 즉위할 수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충렬왕 이후의 역대 군주의 행적에 대한 기술이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동익 교수는 한 예로 조선 초에 태조 이성계와 그의 아들인 이방원이 군사훈련을 명목으로 걸핏하면 사냥행차에 나서서 무수히 민폐를 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록에는 그 행태를 부정적으로 기술한 대목이 한 문장도 없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원나라 출신의 왕비인 제국대장 공주는 여러모로 분석해봐야 할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대원제국 황제의 딸이라는 막강한 배경을 무기로 삼아 국왕을 능가하는 권세를 과도하게 행사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지금 온 나라가 비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께서는 내시와 악공들과 어울려 며칠째 음주감에 빠져 있습니다. 착오로 음악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 파하십시오. 추상 같은 직언으로 부군인 충렬왕의 방탕을 질책하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문제가 있는 관리를 불러서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충렬왕은 몽고와의 장기간에 걸친 항쟁 가운데 강화도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평상시의 여러 제왕들과는 달리 유교적 소양 교육을 충분히 받을 여유가 없어서 군주로서 갖춰야 할 품성을 제배도 구비하지 못했다고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몽고 공주가 늘 왕에게 간쟁하는 것은 이 사람은 쿠빌라의 딸 아닙니까? 그 몽고족이라 해서 불황무식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또 쿠빌라이는 유학을 존중한 사람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충분히 왕비로서의 어떤 갖춰야 할 여러 가지의 조건을 교육을 배워왔을 겁니다. 장동익 교수의 의견이 이러한데요. 한신대 김순자 교수의 의견은 약간 다릅니다. 그 당시에 몽골족 내지는 그 징기스칸 후예들 그 황금시족에 있는 어린 그 10대의 여성들이 그렇게 유교적인 정치 훈련을 받았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사리 분별력이 있고 자기 아버지가 그 대원 제국이라는 큰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혹은 정치의 명분을 어떻게 세우는지 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점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고려의 왕비라는 자리가 돼서 내가 이 그 원나라 제국의 지방 제후국에 내가 왕비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 남편이 어떠어떠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을 것 같습니다. 제국대장 공주는 17살에 고려의 왕실로 시집을 왔는데요.
아무리 원나라 황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는 하나 정통 중국의 왕조가 아닌 몽골의 권력자 가문에서 자란 그가 유교적인 정치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제국의 황제인 쿠빌라이의 딸로서 고려 왕실과 정략적으로 혼인을 맺은 신분인지라 제후국의 왕비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인식이 때로는 충렬왕을 향한 쓴소리로 혹은 국왕 주변의 가신들을 향한 징벌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분석입니다. 충렬왕 12년 2월 전하! 충청도 탈털하선 이영주가 급전을 보내왔사운데 밀란이 일어났다고! 뭐라고? 뭐하라 했느냐? 이영주가 뭐하라 알려왔는지 소상히 아뢰지 못하겠느냐? 예, 전하! 그러니까 충청도 탈털하선 이영주가 전한 바에 따르면 강익명이라는 자는 한나 평민 신분인데 갑자기 무리를 모아서 난을 일으킨 다음 영월현령 이순을 죽이고 뭐하라? 평민들이 난을 일으켜서 영월현령을 죽였다 했느냐? 허면 탈탈화선 이영주는 어찌 됐다 하느냐? 이영주는 아직 무사하다 하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전하, 평민들이 난을 일으켜 현령을 살해했다면 이는 필시 영월현령 이순이 평소 백성들에게 타막한 벼슬아지로서 인심을 잃었기 때문일 것이옵니다. 뿐만 아니오라 탈탈화선 이영주 역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자이온데 이영주 그 자는 공공연히 국소를 자칭하면서 영리들을 수탈하고 마음에 안 차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일삼아온 자이옵니다. 이번 사건이 수습되고 나면 탈탈화선을 소환하시어서 지금은 난을 일으킨 역도들을 토평하는 일이 우선인데 어찌 경들은 지방현령을 죽인 반도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오? 자, 이 사건에서 충청도의 탈탈화선 이영주가 중심인물인 것 같은데요. 우선 탈탈화선이 무엇을 이르는 말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렬왕 4년 4월,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장술룡이 돌아오다가 마침 원나라 조정에 입주하기 위해 국경을 향해 가던 왕을 만났는데 홍다구에 관한 소식을 아뢰었다. 장술룡은 홍다구가 황제에게 고려의 전라도에 탈탈화선을 두도록 건의하였으나 황제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충렬왕 6년 12월에 조인규와 인호가 원나라에서 돌아왔다. 왕은 조인규를 선무장군 왕견 단사관 겸 탈탈화선으로 임명하고 금패를 하사하였으며 충청도 탈탈화선 이영주는 탐욕 포악하였으며 나쁜 짓을 일삼았으므로 백성들의 원망이 심했는데 이처럼 원간섭기 이후의 고려사 기록에 탈탈화손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자, 우선 용어의 이해부터 먼저 해야겠죠. 고려사 등의 사서에는 한자로 벗을 탈자 둘을 겹친 다음에 벼화자에다 손자 손자를 써서 탈탈화손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몽골말을 중국식 한자로 표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본디의 몽골 고유어로는 무엇이라고 했는지 그 정확한 어원을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고려사의 이 시기를 함께 탐색하고 있는 한신대 김순자 교수는 톡톡호순 이렇게 칭하고 있고요. 경북대 장동익 교수는 툭타훌선이라고 발음하는가 하면 톡토하순 이렇게 칭하는 이도 있고 혹은 톡타후선 이런 표기도 보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식 한자 발음인 탈탈화선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톡톡호순이 영로를 침해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원나라의 잠치제도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잠치제도는 조선시대 얘기를 하면 그냥 이제 그 역에다가 파벌마 설치해놓고
관리들이 이동할 때 그 이제 말도 공급해주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나라는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교통통신망을 장악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에 이제 역을 설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걸 이제 잠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잠치에 파견해 둔 관리를 톡톡호순이라고 합니다. 고려가 몽골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몽골의 강요에 의해서 새로 생긴 역참 제도라는 얘기입니다. 정요근이 2007년도에 역사와 현실에 발표한 고려 역로망 운영에 대한 원의 개입과 그 의미라는 논문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잠치라고 불렸던 대몽골 제국의 역전 제도는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제국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였다. 역참이라는 표현은 잠치의 중국식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30여 년간 지속된 고려 최씨 정권의 대몽 항쟁이 종료되면서 몽골과 고려 사이에는 화친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역참의 설치는 원이 화친 성립의 조건으로 고려에 요구했던 육사 중의 한 항목이다. 따라서 몽골 제국의 적통이라 할 수 있는 원은 당연히 화친의 조건으로 고려의 원의 관리들이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역참의 완비를 요구하였다. 고려는 일찍부터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역제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원과의 화친과 함께 원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고려의 역로망은 원의 잠치 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다. 바로 이 잠치라는 몽골식 역전 제도에 따라서 역참의 관리를 책임맡은 감사관이 바로 탈탈화손인 셈인데요. 그렇다면 탈탈화손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횡포가 어떠했기에 평민이 들고 일어나 난을 일으켰다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사신 왕래의 진이 거짓 사신도 많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물품이 규정대로 지키지고 있는가를 검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이 설치되어 있는 역참을 툭타훌선 참치라고 불렀습니다. 고려에도 마찬가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들 툭타홀선이 조세와 공무를 횡령하여 치부하거나 자기가 챙기는 거죠. 이를 국왕과 근세가에 바쳐서 출세하려고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민중의 반발도 일어났을 것이고 툭타홀선을 사칭, 거짓으로 칭하여 밀란을 일으키기도 했을 것입니다. 조선왕조 후기에 암행어사가 곳곳에서 출토합니다. 대부분 가짜 암행어사입니다. 그렇다면 충청도의 탈탈화손 이영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앞에서 이영주가 공공연히 국서를 자칭하고 다녔다라고 했는데요. 폐행열전에 올라있는 이영주전을 보면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영주는 초년에 승려가 되었다가 다시 속인으로 돌아와 양가 처녀에게 장가를 들어 아들 하나를 낳았다. 충요랑이 세자였을 때 신을 만드는 재화공 김준재의 처가 얼굴이 곱다는 소문이 있어서 국내에 들여놓았는데 그때 벌써 임신 수개월이었다. 그 뒤에 딸을 낳았으므로 충요랑이 친딸처럼 길렀다. 그런데 이영주가 본처를 버리고 그 딸에게 장가들었다. 그러니까 궁중에 들어와 있던 재화공 처의 딸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이영주는 자신을 나라의 사위, 즉 국서라고 자칭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영주의 비행과 탐학이 충청도 탈탈화손으로 있을 때 절정에 달했던 모양입니다. 이영주는 충청도 탈탈화손이 되었을 때 영리들을 심하게 침탈하였다. 또한 그때 영월 현령 이순도 역시 탐욕이 심하고 포악하였으므로 백성들의 원망이 심하였다. 이때 평민 강윤명이 들고 일어나 무세란들의 원망을 이용하였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나는 대원제국의 새로운 황제 폐하께서 고려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파견한 황제의 사신이다. 역참에서 근무하는 영리들은 들으라. 이곳 충청도 탈탈화손 이영주라는 자가 역참에 근무하는 영리들의 고열을 자취하는 악덕 관리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 자를 응징하고자 하는데 내 의견에 찬동하는가? 또한 주민들은 들으라. 영월현령 이순이라는 자는 탐욕이 극에 달하여
백성들을 수탈하고 성질 또한 포악하여 죄 없는 이들을 괴롭히는 악재수령이라 들었다. 이 자를 응징하려는데 나와 행동을 함께 하겠는가? 자, 우선 포악한 영월 현령의 목을 베러 갈 것이다. 모두 영마를 타고 나를 따르라! 뭐 영마를 공적인 이유가 아니고 자기가 사적인 이유로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민호들로부터 많이 징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이영주란 사람이 상당히 좀 악질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밀란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사실은 전근대 시기에 밀란을 일으킬 때 뭐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이 지방 관리가 가렴주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월 현령이었던 이순이란 사람도 역시 탐욕과 횡포를 부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밀란이 일어나면 밀란의 발발해서부터 그 진행되는 과정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현령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평민 강윤명이 주동이 돼서 일으킨 이 밀란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윤명은 새 황제가 보낸 사자라 사칭하고 무뢰배들을 모아들여 역마를 타고 횡행하며 현령 이순을 죽였다. 이어서 탈탈화손 이영주를 죽이려 하였는데 이영주가 미리 알고서 계책을 꾸며 그들을 체포하였다. 결국 탈탈화손 이영주는 이 사건 이후로도 건재해서 오히려 여러 관직을 거친 다음에 상장군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김주정이라는 인물 기억하십니까? 여원연합군이 제2차 일본 정벌에 나섰을 때 김방경과 함께 고려군을 지휘했던 무장이죠. 이 사람은 충렬왕으로부터도 각별한 신임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벌을 떠나기 전 충렬왕은 김주정이 장군으로서의 능력이 있다 하여 그를 만호로 임명하고 원나라의 중서성에 글을 보내서 그에게 호두패를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나라에서는 그를 소용대장군 우부도통에 임명하고 호두 금패 및 인장을 주었다. 얼마 뒤에 동지밀직사가 되었다. 이 사람은 무인 집권자 김준의 측근 세력으로 활약하다가 무인 정권이 타도된 이후에도 충렬왕의 측근 세력이 되어 출세를 한 인물입니다. 시세에 잘 영합했던 인물이기에 신문색을 설치하여 재상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핵책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아들 김심도 그의 만호 금패를 이어받았고 후일 그의 손녀가 몽고 제국의 향후 인종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충렬왕 13년 2월 어느 날 왕이 신하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당연히 김주정도 참여해 국왕에게 술잔을 올리게 됐죠. 주상 전하, 전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옵니다. 신이 술잔을 올리겠나이다. 받으시옵소서. 받자마자 자, 따르라. 예, 전하. 그렇지. 황공하옵니다, 전하. 이때 원나라 출신의 제국대장 공주가 김주정을 불러 세웁니다. 김공은 물러가기 전에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할 것이오. 하문하시옵소서, 왕비 마마. 그대의 아들 김심은 자기 아내를 구박하여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하지 않았소. 그랬다면 아비로서 응당 그 아들을 징계하였어야 하거늘 어찌 그리 하지 않았소? 왕비 마마, 호랑이도 자기 새끼는 잡아먹지 않는다 하였사옵니다. 김주정이 그렇게 말하자 공주가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다. 왕과 공주 앞에서 물러나온 김주정은 턱을 괴고 졸고 있었는데 공주가 그것을 질책하였다. 김공은 지금 취한 것인가?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 것인가? 저는 졸지 않았사옵니다, 마마.
뭐라? 여봐라! 김주정 처자를 당장 끌어내도록 하라! 공주가 크게 놓아여 즉시 명을 내려 그를 끌어내리게 하고 그 다음 날 관직을 파면하였다. 공주는 이 사건이 생기기 이전부터 사실은 김주정이를 좀 밉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열전에 보면 김주정이 그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갔는데 부인을 아내를 핍박을 해가지고 부인이 이제 결국은 괴로워서 목매달아 자살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주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공주가 평상시에도 이제 김주정을 몹시 이제 밉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마 그 호두군패를 갖고 해서 상당히 출세를 하고 해서 좀 국왕이나 공주 앞에서도 불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그거는 공주가 용납하지 않는 것이지요. 흥미로운 것은 충렬왕이 황제에게 천거해서 받게 만들었던 호두군패까지 빼앗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제국대장공주의 단호한 일면을 유감없이 보여준 사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충렬왕 13년 5월 12일 주상 전하! 온 나라에 갈 사신으로부터 긴급한 보고가 날아왔사온데 반란이 일어났다 하옵니다! 뭐라? 어찌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감히... 듣자 하니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황족이기도 한 내한대왕이라 하옵니다. 뭐라? 내한대왕이면 우리 고려에 인접한 동방의 광활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인물인데 그저 상국의 일이라고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합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어찌 해야 할 것인지 신속하게 방침을 정해야 할 것이옵니다. 서두르시옵소서.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옵니다. 황제의 나라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자칫 잘못 개입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옵니다. 경은 무슨 말을 그리하는 것인가? 반란을 일으킨 당사자가 비록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내한대왕이라 할지라도 황제에게 반기를 든 이상 우리는 대원제국 황제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과인은 장군 류비에게 군사를 주어서 역적 토벌을 원조할 것이다. 주상 전하, 지금 우리는 첩보를 통하여 반란 소식을 접했을 따름이옵니다. 아직 원나라 조정으로부터 아무런 지침도 받지 못하였사옵니다. 하오니 섣불리 움직일 것이 아니라 황제의 명을 기다렸다가... 아니되옵니다, 전하. 부모의 집에 변이 생겼는데 어느 겨를에 명을 기다리고 있겠사옵니까? 신속하게 군사를 움직여서 역적 토벌을 지원해야 할 것이옵니다. 일단 원나라 조정에 사신을 보내서 군사를 보내겠다는 우리 고려 조정의 의지를 전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군사들은 명이 떨어지면 곧 출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라. 전하, 서북면 국경에서 긴급한 보고가 당도했사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말해보라. 원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내안이 우리 고려 출신의 반역자인 유초를 보내서 고려로 도망친 자기들 군인을 데려가려고 우리 영토로 도망와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옵니다. 군사를 파견하기 전에 반란 세력의 끈앞을 노릇을 하고 있는 유초 그자부터 처치해야겠구나. 유초를 잡아주길 특공대를 선발하도록 하라. 대체 원나라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얘길까요? 몽고 제국의 제왕으로서 황제 밑에 여러 왕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왕도 그 한 왕이죠. 제왕으로서 요동 지역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286년 곧 우리나라를 말하면 충렬왕 12년이 되겠습니다. 중아시아 지역에서 제왕 역시 몽고 왕족입니다. 카이두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에 호응하여 거병하였다가 쿠빌라의 공격을 받아 피살되었습니다. 그는 고려인 유초 를 보내서 자신의 예하에 있던 군사들이 고려 쪽으로 도망해 가는 사람을 다시 뽑아가기도 하면서 일단 고려와 접촉을 했습니다. 장동익 교수로부터 사건의 개요를 들어봤는데요.
원나라 사서인 원사를 보면 쿠빌라이의 후원자였던 동방 삼왕가의 제왕 내안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려사에서도 상당 분량을 할애해서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만, 몽골 제국에서는 권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내안의 반란 사건이 어떻게 발단돼서 전개됐는지 그 경과를 김순자 교수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몽골 발음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나얀이라고 칭하는 이 내안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반란을 주동한 내안은 칭기즈칸의 막내 동생의 후손입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을 하고 나서 그 자기 동생들과 아들들에게 그 정복한 지역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즘에 몽골, 원래 몽골족이 그 발응한 몽골 본토에서부터 만주 지방 일대에, 여기를 이제 동부지구라고 하는데, 이쪽 지방을 자기 막내 동생인 오치긴이라는 사람에게 분봉해 줍니다. 사실 이 오치긴이라는 사람은 고려사에도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려 정벌 업무를 총 책임진 가문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 분봉지이니까 아들 손자대로 내려가면서 그 직위가 계속 상속이 되는데요. 내안이란 사람은 오치긴의 증손자입니다. 쿠빌라이가 동생이었던 아릭부케와의 치열한 다툼 끝에 승리해 황제의 지위를 계승한 내력을 간략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 내안의 증조할아버지인 오치긴 왕가는 이 황위 다툼 과정에서 쿠빌라이의 편을 들었던 것이죠. 쿠빌라이가 이제 황제가 되기 전에 자기 동생 아릭부케하고 황제 계승 전쟁을 벌일 때, 그 당시에 이 오치긴 왕가의 그 계승자가 고려사에도 나오는 그 고려사에서는 탑차라 대왕이라고 나옵니다. 몽골 발음으로 타가차르라고 읽는데 이 오치긴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쿠빌라이 쪽의 섬으로 인해서 쿠빌라이가 황제 계승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쿠빌라이에서 보면 상당히 고마운 그 자기 그 황금씨족의 구성원이죠. 그래서 쿠빌라이가 황제가 되고 중국을 완전히 정복을 한 다음에 이 오치긴 왕가에다가 새로운 지역을 다시 시급으로 더 떼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치긴 왕가의 상속자인 내안은 애당초 칭기즈칸으로부터 분봉받았던 만주 일대의 영토에다 중국 본토의 일부까지 상속받음으로써 몽골 제국 내에서 상당히 거대한 세력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안이 쿠빌라이에게 반기를 들게 된 계기는 쿠빌라이의 중앙 집권화 정책 때문에 촉발됐습니다. 몽골 제국의 만주 지배사를 저술한 윤은숙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동북 지역은 칭기즈칸 분봉 이래로 동방 왕가들과 잘라이르, 우르우트, 망고트, 쿵그라트, 그리고 아키레스 등의 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나라 중앙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몇 번의 행성 설치를 시도하였고, 이에 동방 왕가들은 중앙 집권 하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심한 동요와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쿠빌라이가 이제 대원 제국을 전부 정복을 하고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중앙 집권화 정책을 씁니다. 중앙 집권화 정책을 쓰인다면은 대몽골 제국 안에서 각 지방에 분봉받은 그 왕가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이 분봉지에 대해서는 모든 그 통치 권한이 이 왕가에게 있는 것인데, 쿠빌라이는 관리를 거기다 직접 파견해서 세금도 직접 거두어서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통치권을 이제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 지방 왕가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까봐 각 지방에 있는 그 군사권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거기에 반발해서 이제 내안 대왕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동방견문록에도 바로 이 내안의 반란 사건이 비교적 상세하게 올라있는데요. 마르코 폴로가 내안, 즉 나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나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쿠빌라이 칸의 숙부로서 젊은 귀공자였다. 수많은 지역과 지방을 지배하는 군주여서 좋기 40만 명의 기병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대칸, 즉 황제에게 예속돼 있었다. 그는 스스로 강력한 군주라는 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쿠빌라이 대칸의 휘하에 있지 않겠노라 생각하고 쿠빌라이가 가지고 있던 대권을 빼앗아버리려고 하였다. 드디어 나얀은 카이두에게 전령을 보냈다. 나얀, 즉 내안이 반란을 계획하면서 카이두에게 전령을 보냈다고 했는데요. 이 카이두는 우구데이의 아들로서 일찍이 쿠빌라이에게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동방견문록의 관련 기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얀이 카이두에게 보낸 전갈은 카이두가 한쪽에서 공격을 가하면 나얀 자신은 다른 쪽에서 공격을 가하여 쿠빌라이 칸의 영토와 대권을 빼앗아버리자는 것이었다. 나얀의 그 제안에 카이두는 매우 기뻐하였다. 그들은 기병과 보병을 소집했다. 한편 쿠빌라이 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22일 만에 모든 계획을 완료하였다. 그는 신속하게 명령을 내려 36만 명의 기병과 10만 명의 보병을 소집하였다. 쿠빌라이 칸은 휘와 군사들과 함께 원정길에 나섰다. 그들이 나얀이 40만에 달하는 군사들과 머무르고 있는 거대한 평원에 20일 만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그들이 온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도 안심한 나머지 천막 주변에 경계병도 세우지 않고 있었다. 쿠빌라이 칸은 높은 구릉 위에서 네 마리의 코끼리 위에다 설치한 목재 가마에 올라앉아 있었다. 대칸의 군사들은 나얀의 병력을 치기 위해 돌격하였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에는 쿠빌라이가 이끄는 진압군이 내안의 반란군과 싸운 전투 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나 고려 군사가 직접 참여한 전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쟁 얘기는 이쯤에서 접기로 하죠. 이제 다시 내안의 반란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고려 조정의 움직임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주상 전하, 기쁜 소식이옵니다. 반란군 수괴 내안이 보낸 반역자 유철을 우리 군사가 추격하였는데 금교에서 그자를 잡아 목을 베었다 하옵니다. 알겠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금교는 지금의 황해도 금천군 영파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주상 전하, 군사들이 출정 준비를 마쳤사옵니다. 알겠느니라. 과인이 직접 군사를 사열할 것이다. 가자! 왕은 군사를 직접 검열하였다. 또한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 다음에 김주정으로부터 빼앗은 호두패를 박지량에게 주어 좌익만으로 삼았으며 박구의 호두패를 라유에게 주어 중익부만으로 삼았다. 아니, 저기 있는 저자들은 어찌하여 과인이 출정의 채비를 점검하는 자리에 나와서 무엄하게 티격태격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냐? 주상 전하, 저들의 이름은 이보와 이성이온데 군사 계급은 대정이 없고 서로 형제간이옵니다. 형제라 하였는가? 그러하옵니다. 한 가정에서 두 형제를 모두 전쟁터에 나가도록 징발했단 말인가? 아니옵니다. 집에는 늙은 어머니가 있으므로 한 사람만 나오라 하였는데 형은 아우가 집에 머물러서 어머니를 모시라 하고 아우는 형이 어머니를 봉양해야 한다면서 한사코 다투는 바람에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는 전쟁을 앞두고 어찌 효성이 저리도 지극할 수 있단 말이냐. 여봐라, 저들 형제를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서 함께 노모를 봉양하게 하라. 고려사 저료에는 이러한 미담 기사도 실려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 나얀 반란군을 토평하는 전쟁에는 과인이 진정에 나설 것이다. 충렬왕은 그 자신이 몸소 군사를 이끌고 정벌에 나서는 친정을 선언합니다.
제2차 일본 원정 때 정동 행성의 장관을 맡아서 일본으로 떠나는 군사를 마산으로 내려가 사열한 적은 있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책임자였지요. 그런데 원나라 내부 반란을 진압하는 전투에는 국왕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친정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원나라 조정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요청받은 상황도 아니었는데 자진해서 군사를 파견하겠다고 나선 그 배경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장동익 교수는 고려가 처한 이 시기를 원나라의 정치적인 간섭 아래 놓여 있었다는 의미의 원간섭기 정도로 인식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충렬왕이 몽고 제국이 군사를 요구하기도 전에 친정에 나선다는 것은 주목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는가? 그런데 과연 이 시기가 양국이 거의 대등한 그런 시기였을까요? 몽고 제국의 군사력에 압박되어 멸망위기에 처했다가 겨우 살아남은 국가가 고려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충렬왕은 쿠빌라의 사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후국이고 부마국인 고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천자국이고 장인의 나라인 몽고 제국의 변란을 앉아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후국이고 부마국인 고려가 상국인 원나라가 내분의 격랑을 겪고 있는 터에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을 처지가 못됐단 얘기죠. 김순자 교수 역시 비슷한 견해를 피력합니다. 대원제국의 황제인 쿠빌라이 칸에게 충성을 보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고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부마로서 장인 나라가 곤란에 처했을 때 내가 뭔가 기여를 해야 한다는 어떤 그 책임감 같은 걸 느꼈을 수도 있겠고 사실은 고려라는 나라의 왕으로서도 어떤 그 이러한 몽골 제국 안에 큰 사건에 뭔가 기여를 한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만 그 이후에 어떤 고려의 국가적인 이익을 지킬 때 발언할 권한 같은 것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충렬왕 입장에서는 그런 두 가지 생각을 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가려는 마당이었으니 왕비인 제국대장공조로서는 그 전송하는 마음이 예사롭지 않았겠죠. 더군다나 자신의 친정아버지인 쿠빌라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상황이라 제국대장공주의 충렬왕을 향한 마음이 애틋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정에 나서는 주상 전하와 군사를 이끌고 나갈 장수들을 위하여 내가 연애를 베풀 것이니라. 허니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제국대장공주가 환송연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환송잔치에서 또 한 차례 작은 소동이 벌어집니다. 왕이 친히 장벌에 나서려고 하니 공주가 양루에서 잔치를 베풀어 전송하고 겸하여 장벌에 나서는 장수들에게 위로연을 베풀었다. 자, 주상전하를 모시고 출정하는 여러 장수들에게 승리와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왕비 마마의 지극한 배려에 감사하는 뜻을 담아서 모두 술잔을 비웁시다. 황궁하옵니다, 왕비 마마. 황궁하옵니다, 왕비 마마. 그런데 바로 이 연회장에 늦게 도착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원정을 앞두고 특별히 좌익만호로 임명된 박지량이었습니다. 공주가 잔치를 베푼 양루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누각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 연회장에서 충렬왕은 누워있었고 뒤늦게 도착한 박지량은 연회장의 코앞까지 말을 타고서 왔던 모양입니다. 박지량이 늦게 연회장에 나오면서 왕이 누워있는 줄도 모르고 말을 탄 채로 곧장 누각 아래까지 이르렀다. 그러자 왕이 노하였다. 박지량 내 이놈! 난 그 말에서 내리지 못할까! 주상 전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무엄하게 짝이 없구나. 박지량 내 놈의 관직을 석탄할 것이다. 몸에 지니고 있는 그 호두패를 당장 이리 건네지 못할까. 전하. 호두패 여기 있사옵니다. 박지량에게 제수했던 좌익만호의 관직을 석탄하고
대신에 한이유를 좌익만으로 임명할 것이다. 이 호두금패도 한이유에게 갖다 주어라. 박지량 내놈도 전쟁터에는 나가야 할 것이니 너의 만호 관직을 빼앗은 대신에 너를 부만호로 임명할 것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주상전하. 이 상황을 보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충렬왕은 자신의 신하 장수들을 원나라 황제에게 적극 천거해서 만호로 제수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혹은 호두패를 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고려의 무장들에게 만호라는 관직을 제수하거나 혹은 호랑이 형상의 금패를 내리는 것은 원나라 황제의 권한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고려의 충렬왕은 자신의 마음대로 만호 관직과 함께 호두패를 하사하기도 하고 수틀리면 또 그것을 박탈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몽골 제국 혹은 이제 대원 제국에서 그 호두금패나 혹은 응패를 고려 관리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일괄 고려 국왕을 통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국왕 휘하에 있는 관리들에게 이 금패를 주었다가 뺐다가 하는 권한을 충렬왕이 행사하는데 그것을 아마 원나라에서도 허용하고 묵인했던 것이 아닌가. 국왕 입장에서는 나에게 충성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주어서 그 사람의 명예를 더 올려주고 권한을 더 강화시켜주지만 나나 공주에게 불충한다면 바로 그 징벌하는 것을 보여서 다른 관리들에게서도 충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본래는 황제의 이름으로 하사한 것이었으나 고려의 관리들에 대한 만호직 제수나 호두패 수여의 경우 충렬왕에게 그 재량권을 인정해 주었을 것이다. 김순자 교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전쟁터로의 출정을 앞두고 연회장에 늦게 도착해서 결례를 좀 범했다고 해서 만호직을 삭탈하고 호두패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다소 경솔한 처사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장동익 교수는 이 환송연에서의 박지량의 행태는 100번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내안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고려의 지원군은 이제 출정 시간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아마도 보병에 비해서 기병의 수가 조금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주상 전하, 우리가 모름지기 황제 폐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사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전쟁터에 몰고 나갈 말이 많이 모자랍니다. 이 사람은 제국대장공주가 원나라에서 시집 올 때 그 공주를 따라서 고려에 왔다가 성씨와 이름을 하사받은 인후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서둘러 군사를 움직여야 하는 실정이니 말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출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전하, 군사를 움직여 전쟁터로 향해 가는 중에 말을 조달할 방법도 있어옵니다. 출정하는 길에 어디서 어떻게 말이냐? 도중에 길거리나 민가에서 말 가진 자를 보거든 모두 빼앗아서 징발하면 될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친정하는 길인데 군사들이 민가의 말을 빼앗기로 누가 감히 항거를 하겠사옵니까? 뭐 그렇다면 그리하도록 하라. 실제로 전쟁터로 향하던 군사들은 닥치는 대로 민가의 말들을 강탈했는데 그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천호 고종수가 국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주상 전하, 어찌 전하께서 친히 지휘하여 전장으로 향하는 군사들이 백성들의 마피를 마구 강탈하는 야만스러운 짓을 하도록 용인하실 수 있사옵니까? 이것을 방치하면 난동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당장 멈추게 하시옵소서. 말겠느니라. 군사들에게 더 이상 민가의 마피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충렬왕은 민가의 말을 빼앗자고 주청했던 바로 그 인후를 새롭게 중군 만호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 출정합니다. 고려의 지원군은 한참 행군을 하다가 개경의 난산에 주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려사 조례에는 이러한 기록이 보입니다. 개성의 난산에 군사가 주둔하였을 때 왕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니 신하들도 모두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다. 흥미로운 것은 원나라의 사서인 신원사에도
충렬왕이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원사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참고로 충렬왕의 본명은 왕심입니다. 고려의 왕심이 내원의 반란 소식을 듣고 장군 류비를 보내와서 토벌하겠다고 청하고 몸소 전군을 거느리고 개성에 나와서 수경하였다. 이때 심히 눈물을 줄줄 흘리며 입술을 깨물자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왜 울었을까요? 충렬왕이 왜 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떠해서 중국의 사서에까지 오르게 됐는지를 짐작할 만한 기록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때 충렬왕의 나이는 만 쉰 하나였습니다. 7월 10일 황해도 온천. 행군을 멈추어라. 오늘은 이곳 온천에서 수경을 할 것이다. 행군을 멈추어라! 박지량은 나와서 명을 받으라. 예, 주상 전하. 너는 별도로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동계로 가서 주둔하도록 하라. 왜 그런 명을 내리는지 알겠느냐? 예, 전하. 여진의 군사들이 동쪽 국경을 넘어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라는 어명이 아니시옵니까? 그렇다. 떠나거라. 예, 전하. 자, 가자! 7월 13일. 주상 전하, 지금 원나라의 동경 총관과 요돈 손이사가 전령을 보내왔사옵니다. 뭐, 그래. 그들이 무엇을 하더냐? 주상 전하께서 일찍 도착하지 못하시겠으면 우선 정예 병력 1,000명이라도 먼저 보내시라 하셨사옵니다. 아니다. 지금 과인이 직접 출정하고 있지 않느냐? 장군 유비와 중랑장 오인영을 원나라로 보내서 지금 과인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고 있노라고 황제께 알리도록 하라. 충렬왕은 아마도 동경 총관의 요구대로 그 시점에 정예병 1,000명을 선발해 먼저 보낸다면 충렬왕 자신이 친정에 나섰다는 그 충정을 황제가 몰라줄 수도 있다고 여긴 듯합니다. 그리고 보름여가 지난 8월 9일 원나라에 파견했던 류비와 오인영이 충렬왕이 수경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와! 주상 전하. 어, 원나라에 갔던 류비가 아니냐? 그래, 과인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전하였느냐? 예, 주상 전하. 하오나 군사들과 함께 국경을 넘을 필요가 없을 것이옵니다. 국경을 넘을 필요가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황제 폐하께서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반란군을 토벌하고 그 수괴인 내안을 사로잡았다 하였사옵니다. 뭐라? 그렇다면 정녕 이제 반란군이 모두 토평됐단 말이냐? 그러옵니다. 황제 폐하의 군병들이 모두 황도인 영경으로 돌아와서 이미 군대를 해산시켰사옵니다. 폐하께서 조정에 입주하여 할애하시도록 전하께 전하라 하셨사옵니다. 그래, 황제가 과인에게 입조해 할애하라 하였단 말이냐? 그래, 알았다. 너희 두 사람 고생이 많았구나. 당장에 류비 너를 진급시켜 대장군을 삼을 것이며 오인영 너도 장군으로 승진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7월 13일에 원나라의 동경 총관으로부터 정예병 1,000명을 먼저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미 전선에서는 상황이 종료되어서 6월 16일에 반란군에 대한 진압작전이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동방견문록의 기록을 다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잔인하고 끔찍한 전투를 했다. 화살을 쏘아대자 마치 비가 오듯이 화살이 하늘을 덮어버렸다.
여기저기서 기병과 말들이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특히 말들의 시체가 너무 많이 쌓여서 한쪽 군대가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가기조차 힘든 지경이었다. 나얀과 그의 군사들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되자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었다. 나얀은 붙잡히고 그의 모든 신하들과 병사들도 무기를 내려놓고 쿠빌라이 데칸에게 투항하고 말았다. 쿠빌라이 데칸은 나얀이 잡혔다는 보고를 받고 그를 처형하라고 명하였다. 몽골 제국에서 황실 내의 권력 다툼 끝에 죄인을 처형시키는 모습이 동방견문록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반란을 일으킨 내안, 즉 나얀의 최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얀을 카펫에 말아넣은 뒤에 여기저기로 거칠게 끌고 다녀서 죽였던 것이다. 그를 이런 방식으로 죽이는 까닭은 황제 일족의 피가 땅에 흐르지 않기를, 그래서 태양도 공기도 그것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앞에서 원나라 조정에 입조하라는 쿠빌라이의 말을 전해 듣고 충렬왕이 반색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소개했었는데요. 자, 연경으로 가자. 가서 황제를 만나야겠다. 한편 왕비인 제국대장공주는 내안의 반란이 진압됐다는 소식을 류비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뭐하라 했느냐? 정말로 내 아버진 황제 폐하께서 반란을 일으킨 내안과 그 군사들을 모두 물리쳤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공주 마마. 잘 되었구나, 잘 되었어. 헌데 전하께서는 왜 안 오시느냐? 전하께서는 황제 폐하의 부름을 받고 곧바로 영경으로 향해 가셨사옵니다. 그랬어. 그럼 나도 가야겠다. 아니, 세자도 함께 갈 것이다. 가서 나는 아버지를 만나고 세자에게는 할아버지를 뵙게 해줄 것이야. 무엇들 하느냐? 준비를 서두르도록 하라. 반란이 토평됐다는 소식에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가 이처럼 뛸 듯이 기뻐하면서 입조를 서두르는 것을 보면 그것이 원나라 황실의 그만큼 큰 경사라는 의미가 되겠죠. 징기스칸의 아들로서 두 번째 이제 대칸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우리가 흔히 오고타이 황제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쪽에 이제 오고타이 왕가를 상속을 받았던 사람인데 쿠빌라이 칸하고 오랫동안 그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두가 이미 1266년부터 반란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고 한 20년이 지난 시점에 이 동방 왕가에서는 오치긴 왕가의 내안 반란이 이 동방에서 일어나는데 내안이 반란을 할 때 카이두하고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몽골 북방에 있는 그 몽골 본토에 있었던 그 몽골 전통 귀족들은 사실은 쿠빌라이 정권에 상당히 비판적인 귀족들이 많았고 이 사람들이 다 연결된 대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54편 나얀의 반란, 친정에 나선 충렬왕. 이상나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